안착을 하시고. 다리는 먼저 오셨어요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처음 뵙겠습니다. 네, 처음 뵙겠습니다. 네. 언제 오셨어요? 저 좀 안 됐어요. 오, 잘생겼다. 어떻게 시작해야 되죠? 물 좀 먼저 주실래요? 아, 네. 네. 시원한 걸로 드릴까요? 네, 시원한 걸로. 네. 네. 통성명부터 하는 게. 아, 제 이름, 네. 이름은 곽환용이에요. 이름 좀 어려. 곽환용. 네. 저 권예지. 권예지요? 네. 통성명을 먼저 하는 게 좋아. 잘못하다가 한 시간 있다가 막 근데 이 성함이 막 이런 커플도 있었잖아요. 뭐 드시겠어요? 저는 카모마일. 저는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실게요. 네. 주문할게요. 네.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하고요. 카모마일. 네. 네. 혹시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? 저 25. 25이요? 네. 아, 저는 30. 제가 오픈해요. 네. 오빠라 불러드리는 게 편하죠. 네. 혹시 직업이 어떻게? 제가 네. 지금 하는 거는 화장품 제조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. 아. 제품 개발이나 아. 뭐 매출 관리 등 뭐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. 아. 그럼 25이면 지금 졸업하셨죠? 네. 했고 이제 그냥 저는 좀 프리랜스로 좀 영어 과외도 하고 네네. 그리고 피아노 전공을 해가지고 아, 네, 네 그래서 피아노 가르치면서 반주도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. 피아노 저희 어머니도 피아노 전공하셔가지고 어릴 네. 때는 되게 네.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. 네. 그때 근데 좀 강제로 배웠어가지고 되게 아. 하기 싫어하긴 했는데. 아, 네. 뭐 그런 거죠, 어렸을 때. 여기 낫지 않아요, 여기? 이거? 이게 봐. 아, 되게 생각보다 어색하네. 그러면 오늘은, 아, 오늘 어차피 쉬는 날이시구나. 오늘 또 쉬는 날이라서 또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 오는 길에. 아 그렇죠.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되게 힘들었어. 오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좀 더우시. 네 지금 되게 더워가지고 걸어왔는데 벗을까요? 네. 편하게. 그럼 오늘 어디서 오신 거예요? 저는 집이 분당 쪽에서 아. 판교에 있어가지고. 아 네. 멀리서 오시는 거예요? 그렇게 멀진 않아요. 차 아, 막히면 좀 아. 그런 한 시간 막 이렇게 걸리는데 막히지만 않으면. 아이고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아이고. 잔이 예쁘다. 네, 너무 예쁜데요. 감사합니다. 네, 알겠어요. 잔이 너무 예쁘다. 어제 너무 더우신 거 아니에요? 네. 아, 네. 취미는 뭐세요? 취미. 지금 글쓰기도 하고. 글쓰기요? 네, 글도 그냥 뭐 거창한 글은 아니고. 그냥 제가 느꼈던 감정을 에세이로 조금 풀어내고 아. 사진 찍는 것도 좀 좋아하는 아, 편이고 아. 대화가 지금은 되게 딱딱해. 그래 뭐 지금은 뭐 10분 됐으니까. 그럼 주말엔 주로 뭐 하세요? 사실 집에 잘 있어요. 아. 좀 집에 주로 있는 편이라 집돌이 네. 아까 심한 건 아닌데 네.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혼자 집에 있고 싶어 하는 아. 게 있어서 남자분이 좀 약간 흥미가 별로 없어 보이잖아요. 네? 그럼 여행 갈 때 휴양지를 더 선호하세요? 아니면 좀 도시를 선호하세요?
뭐 도시적인 거 좋아하다가 다시 휴양지로 가는 거 이렇게 다... 같이 번갈아 가면서. 저 다음 달에 오사카 가는데. 지금. 아 진짜요? 네. 그냥 여행으로. 네 여행. 저는 원래 일식을 되게 좋아하고. 아 네. 혼자 있어도 일식 혼자 초밥 먹으러 가고. 네. 주말에. 일식 좋죠. 일본을 너무 가보고 싶은데 그 이유가 먹방 찍고 싶어서. 그냥 음식이 너무 되게 예술 같이 하니까 그걸 진짜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. 제가 또 요리하는 걸 좋아해가지고. 그럼 주로 다 해먹으시겠네요? 네, 주로 많이 해먹고. 저는 거진 다 사먹고 회사 아, 밥 먹고. 점심도 회사에서. 그러면 아예 요리는? 저는 잘 먹습니다, 대신. 네. 맛있게 잘 먹습니다. 그게 좋은 거 아닐까요? 흥미가 없는 것 같진 않아. 왜냐하면 되게 잘 맞춰주는 것. 약간 오히려 조금 자신이 없는 느낌? 오히려 그렇게 보여. 겁먹는 건가? 사투리를 전혀 안 쓰는 걸로 봐서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부산에 살긴 살았지만 거기 태생이 아니거나 아니면 사투리를 안 쓰려고 하면서 왜 말투가 바뀌는 경우 있잖아. 근데 왜 애교가 없는 거야? 근데 지금 무슨 애교를 부려 진짜. 좀 더 있어야 되나? 좀 더 있어도 오늘 이런 얘기 왜 했냐고. 그러니까 사귄 지 몇 한 달 있어야지. 다 다음 주만 세 번째 주 만나면 나오겠지. 그때 폭풍 얘기 하는 거 아니야? 폭풍 얘기. 넌 너무 커서 진짜 좀 부담스럽다. 네가 뛰니까. 뛰는 건 내가 해야 돼. 그래. 해봐. 해줘. 정도가. 연애 고민 있어요? 저 썼어요. 썼어요? 네. 물어봐도 돼요? 네, 뭐 숨길 건 아니니까. 아,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100% 마음을 줘요. 그러니까 밀당을 못 하고. 그러다 보니까 돌아오는 게 내가 준 만큼 안 돼. 안 되니까 좀 가끔 그런 힘들 때가 있었죠. 생각을 조금만 바꿔서 나한테 베푸는 게 오히려 즐거움이 될 수도 있어요. 이게 받는 걸 기대하면 안 되고 제 견해에서는 네, 네. 베풀었을 때 그냥 이 베푸는 거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내가 너무 괜찮다.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거야. 생각을 조금 바꿔서 그렇게 근데, 여기면 네. 될 것 같아. 누구나 사람은 상대적이니까 그 사람도 누군가에겐 되게 잘할 거예요. 맞아요. 근데 그래서 저랑은 안 맞았던 거죠. 그렇죠. 그렇게 생각하고 털어버리는 게 낫고. 맞아요. 원망하면 끝도 없죠. 대신 솔직해지기 서로에 대해서. 그리고 저희가 만든 선호탄인데요. 네. 네. 뭐예요? 솜사탄? 진짜요? 네, 저희가 만들었어요. 소리도 안 났었는데. 네. 조용히 만드는 거예요. 아, 아니에요. 진짜 만들었어요. 저희 솜사탄 기계가 있어요. 아, 저희 있어요. 기계가 있어요. 네. 우와. 좀 시끄럽게 만들 걸 그랬어. 맛만 보세요. 네. 같이 드시라고. 네, 감사합니다. 배달하시라고. 어머, 대박. 우와, 맛있어요? 네, 진짜 괜찮아요. 원래 이거 만들 때 시끄럽던데? 네. 밖에서 파는 거 윙 막 이래가지고. 진짜 몰랐어요. 혈액형 보세요. 저요? 네. 뭐일 것 같아요? 저 이거 진짜 못 맞춰요. 왜냐면 사람들이 저도 못 맞춰가지고. 오? 오요? 아니요. 아니요? 네. A? 아니에요? B? 아니, B형이에요. B형이에요? 아, 진짜요? 네. 아닌 것 같아요. 혈액형. 혈액형 특집을 나 잘 몰라서. 저도요. 솜사탕 먹거든요. 안 따라줘. 저 화장실. 네. 저 화장실.
화장실. 네, 여기 이쪽에, 이쪽에. 가나나. 네, 이거 진짜 맛있어요. 그죠? 저희도 오늘 처음 만들었는데 너무 맛있어요. 아, 진짜요? 네, 요 밑에는 가루로 만든 거예요. 네. 그리고 혹시나 해서 저희 피아노가 있어요. 그래서 아니 혹시 필요하시면 네. 언제든지 치셔도. 아, 네. 네. 아,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. 아, 네. 아, 기대했는데 피아노. 근데 내가 봐도 여기서 갑자기 저기 피아노가 있네요. 제가 한번 해볼까요? 너 이상해. 좀 이상해. 네. 남자분이 그러고 보니 피아노가 있는데 진짜 죄송한데 조금만 쳐주실 수 있겠어요?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. 뭔 얘기는 좀. 아, 내가 내 입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? 네, 그건 그렇지. 피아노인데 피아노 한번 쳐보고 요청드려도 돼요? 안 돼요. 아, 칠 곡도 뭐 마땅치가 않은데. 궁금해서. 나중에 다시 오면. 공연 제가 하시면 제가 보러 갈게요. 아, 진짜요? 저 쳐보시려면 쳐보셔도 돼요. 오늘, 네. 오늘 조율했거든요. 아, 진짜요? 방금 조율했어요. 방금이요? 네. 한번 편안하게 마시고. 악보 한 번만 잠깐 잡고. 진짜 짧게밖에 안 될 것 같아. 좋아요. 좋아요. 아, 대박. 좋아요. 아, 기억이 날지 모르겠네. 찾았어요? 네. 그럼 가실까요? 아, 가실까요? 잠시만요. 아, 에스코트. 근데 남자분이 여기 와서 이 곡을 치게 될지는 몰랐네. 소개팅에서 피아노 치는 건 처음이실 것 같아요. 저희 처음이에요, 저희도 지금 하면서. 왕! 다 이쪽으로 이제 달라붙어서. 아, 이거 너무 오랜만에 친다. 아, 조금만. 피아노가 주인을 만났네. 아우, 조율하게 너무 잘했다. 저 소리 하나 안 나는데요? 안 나는 것만 있어요? 네. 진짜요? 가서 소리 좀 나게 해. 전혀 모르겠는데. 아, 반했어요. 감사합니다. 아니에요. 아, 너무 오랜만에 쳐서. 이 모습이 너무. 사은품으로 이거 오늘 피아노 가져가세요. 아, 진짜요? 직접 들고. 저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. 직접 들고. 맞아요, 저 1년 만에 치는 것 같아요. 1년 만에 쳐서 악보도 다 까먹어가지고. 손가락을 봤거든요. 손가락으로 연기를 하는 느낌이에요. 아,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? 하여튼 손에서 그 리듬이 느껴져요. 맞아요. 진짜 잘 치질 못해서. 확실히 그냥 얘기 나눌 때랑 다르게 직접 딱 하니까 나도 그렇게 느꼈지만은 남자분도 딱
보는데 약간 입이 이거. 그리고 둘의 두 분 다 이 심박수가 좀 달라진 느낌? 높아지지. 이게 제 졸업 연주곡이었거든요. 아, 이거요? 그래서 진짜 1년? 1년 넘었죠. 1년 넘게 치는 건데 아, 일주일 아직 연습을 해볼 걸. 충분히 하셨어요. 감사합니다. 피아노 있을 줄 몰랐죠? 아, 저 진짜 피아노 치게 될 줄 몰랐어요. 피아노 치게 될 줄 몰랐어요. 네. 감정을 끌어올리고 싶다 하면 네. 영화를 봐요. 감정에 맞는 영화를. 네. 감정에 맞는 영화. 오, 되게 네.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네. 저도 감수성이 되게 풍부한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. 아, 진짜요? 바람향 같은 것도 맡을 수 있어요. 아, 진짜요? 네. 그 바람의 기온, 온도와 이제 습도 뭐 이런 게 예를 들어 오늘 이 불었던 바람이 내년에 이맘때 불었던 바람이랑 이렇게 비슷하면 아. 이때가 떠올라요. 아, 진짜요? 우와. 봄 그 냄새. 미칠 것 같아요. 그리고 가을이 왔을 때 그 냄새. 비 냄새. 겨울 다 그리고 새벽, 아침, 점심, 저녁 다 달라요, 냄새. 다 있지. 한 시간 반 지났네. 오늘은 뭐 하세요? 저는 뭐 일정 없어요. 아니요, 간단하게 지금 뭐 먹고 가세요. 점심 안 드셨죠? 저도 바로 와가지고 아, 그냥 간단하게 밖에서 뭐 먹고 갈까요? 네. 어? 일어나신다. 안 가셔도 되는데. 계단. 네. 8,000원이세요. 식사하러 가세요? 네, 가볍게 간단하게 먹고. 네. 혹시 주변에서 드실 거면 네. 여기 주변에 뭐 있는지 혹시 필요하시면 가져가시면 아, 가져가도 돼요? 아, 가져가도 네. 돼요? 네. 감사합니다. 좋은 시간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 되게 친절하시네. 이런 것까지 만들어가지고. 여긴 자주 오세요? 아니요. 여기는 자주 안 온 편이고. 네. 여기 자주 오세요? 거진 올 일 없죠, 여기인데.